하면 피사체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을 얻으려면 가까이 다가가서 눈맞춤을 해야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마련했습니다. 윤수연의 천태만상 특집 공개방송 2023 10년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서로 얼굴 마주하고 인사도 드리고 함께 웃으면서 오늘 10년회 제대로 해보자고요. 자 천상 여러분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다같이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곡이요 저 윤수연이 라이브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 노래도 좋지만 좀 오늘은 신년회니까 신신 바로 신곡 제 신곡 들려드릴까 합니다. 남자들은 날가만 안 나도 지금 시작할게요. 맞춰주세요. 천태만상 특집 오픈 스튜디오 2023 신년의 첫 곡 남자들은 날가만 안 나도 제 신곡을 라이브로 좀 띄워드렸어요. 요거 요 노래 큰 사랑 받을 것 같다 생각되시는 분 박수와 한창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유, 마음도 따뜻하시오. 아주 시작부터 흥차오르고 좋네요. 신년회라는 게 그쵸. 이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좋은 사람, 또 고마운 사람과 얼굴 마주하고 격려와 응원을 보내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4시까지요. 서로에게 격려와 응원 마음껏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신년회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공간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다 초대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뭐 집에서, 차에서, 회사에서, 가게에서 라디오나 고릴라로 듣고 계신 분들요, 보는 라디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분위기 보라로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열려 있어요. 또 이따가 퀴즈도 내드릴 거거든요. 퀴즈 참여도 해주시고, 저 윤 차장에게 말도 걸어주시고요. 또 지금 이곳 이 현장에 계신 분들은요, 문자 참여하실 때 맨 앞에다가 현장 요렇게 써서 요렇게 말머리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주 기대가 돼요. 광고 듣고 와서 윤수연의 천태만상 특집 오픈 스튜디오 2023 신년에 이어 가겠습니다. 차가 선로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오니 금요일 오후 흥 넘치는 윤 차장과 함께 열차 여행 즐기고 싶은 분들은 속히 탑승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 모두 좌석 번호 확인하시고요. 자리에 앉으셨지요? 그렇다면 우리 트롯 열차 바로 출발합니다. 뽀뽀! 자, 오늘은요, 트롯 열차에 저 윤 차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윤수연보다 더 흥이 넘치시고 더 말도 잘하시고 노래 선곡도 잘하는 그런 남주야. 오늘 윤 차장과 함께 조 차장의 역할을 멋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가수 꿈꾸는 국민 MC 조영구 씨, 어서 오세요. 조영구를 사랑하시는 분들 소리 질러. 감사합니다. 아. 드디어 여러분들에게 이 얼굴을 보여줘서 너무 기쁩니다. 조영구 직접 보니까 어때요? 잘생기셨다. 지금 난립니다. 아니, 그러셨습니다. 진짜 윤수연의 천태만상 일요일을 함께 해주시는 조영구 씨 금요일인데도 네. 달려와 주셨어요. 아, 백일 잔치 때도 함께 했잖아요. 그렇죠? 백일 잔치 때 이제 그때 조항조 씨, 네. 나태주 씨, 또 그리고 우리 김나희 씨가 오셔서 네. 여러분들에게 생생한 라이브를 들려드렸는데 오늘은 네. 과연 어떤 스타들이 올지 기대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여러분들 최고의 무대를 만들어 드릴 걸 약속합니다. 예! 아니 근데 요즘은 좀 진행하시는 것보다 네. 이 노래 부르시는 거 요거 더 좋아하시던데 오늘 라이브 들을 수 있습니까? 사실 진행을 처음에 부탁했을 때 노래를 네. 시켜주면 하겠다 라고 해서 오늘 진행 잘하면은 노래 시켜준다고 했으니까 오늘 잘해가지고요. 예. 오늘 어찌하오리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테니까 조영구 잘한다고 글 좀 많이 올려주시고 박수도 많이 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손바닥에 불나도록 아주 그리고 단전의 힘을 꽉 주시고 네. 함성도 크게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1590님은 남양주시 출첵한다고 해주셨고요. 네. 또 하정숙님은 조영구님 반가워요. 네. 멋지게 하고 오셨거든요. 네. 젠틀맨 멋지세요. 해주셨어요. 우리 하정숙 씨에게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네. 홈으로 조영구를 칭찬했기 때문에. 자, 이분 그냥 작가가 주라는 말 안 했는데 제가 주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조영구 칭찬하면 다 드립니다. 조영구 칭찬하면 뭐가 가지요? 조영구 USB 드립니다. 좋습니다. 아유, 또 김지혜님은 또 윤 차장님 옷이 이뻐요 라고 보라 보는 라디오 통해서 또 봐주고 계십니다. 네. 함께 즐겨주시고 참여 아주 미친 듯이 해주시길 바라면서 특별히 또 전문수 센터장님 여기 오셨는데 윤수연 씨 노래 부르는 거 보더니 네. 와, 우리 윤수연 씨는 행사의 여왕답다고 아. 너무 잘한다고 칭찬하더라고요. 예. 소매를 이렇게 옮겨지게 되네요. 그러니까 예. 자, 그럼요, 조영구 씨 오늘의 특별 손님 내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개해주세요. 자, 이분 일단 그 얼굴이 예뻐요. 그리고 노래를 잘합니다. 아, 중요한 또 저랑 좋은 날 콘서트 MC를 보는데 진행도 잘해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트로트계의 군통령 설하연. 어서오세요. 우후. 자, 설하연 씨 일단 라이브로 열기 올려주셔야죠. 자, 설하연님. 자, 어떤 곡 들려주시나요?
속담 파티 바로 들려드리도록 자, 하겠습니다. 설아유 씨 네. 인사 군통령답게 인사 멋지게.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트로트 군통령 설하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가 설아윤 씨의 그래요. 속담 파티 들으시면서 한 줄 감상평 보내주실 분들은요.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지요? 네. 좋습니다. 반주 주세요. 속담 파티. 자 머리 위로 박수. 자 우리 여러분들 함성 한번 준비되셨는지 보려고 하는데 다 같이 준비하시고 함성. 달다고 삼키고 쓰다고 뱉냐 저가 말뚝에 저라가 놈이 개구리 올채기 생각을 못해 간을 붓고 쓸개 붓고 시들 버릇 여능이 간다 꽝대기 닭이라고 나를 막느냐 닭 잡아 먹고 오리발이냐 지렁이도 밟으면 뺨치란단다 등점 밑이 어둘었구나 일단 앉아서 숨 좀 고르세요. 제가 사실은 숨 쉴 틈이 없거든요. 이 노래가 설아윤 씨를 잘 알고 있는데 네네. 이 정도까지 열심히 하지 않는 친구인데 오늘 아, 고마워요. 진짜. 제가 본 중에 최고로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진짜 아유 너무나 또 이렇게 파이팅 넘치게 아. 해주시고 왜냐면 윤수연의 현 천태만상이지 않습니까? 아, 여러분
아주 우리 아유 춤추느라고 아주 저도 머리가 다 어지럽네. 춤출 예, 예. 생각이 없었는데 수연이가 오빠 우리도 카메라 나오니까 빨리 추자래. 아 그래. 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흥을 돋궈야 된다고. 어지러워가지고 어. 어, 지금 빈혈이 왔어요 빈혈 지금. 아이고 오 선수님께서 설아연님 저 세상 텐션이네요. 아유 네 고맙습니다. 최청민님께서 예. 아 보라로 보고 있는데 SBS로 당장 달려가고 싶네요. 텐션에 같이 빠져봅시다. 저도 흔들래요. 정말 여기 오신 분들은 행복하신지 아세요? 진짜 지금 보고 계시는 보라로 보고 계시는 분들 혼자 계시거나 누가 계시던 한번 흔들어 보시는 그렇죠.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임복희님 소개해 주세요. 집신도 짝이 있다는데 잘못 신었나 봐요. 고집불통 우리 남편도 들어보라고 전화했어요. 아 야, 좋습니다. 아이고. 그래도요 남편이 최고예요. 정말 남편한테 사랑한다고 하고 잘해주세요. 아 그러니까요. 이 세 분들께는 네. 커피 쿠폰 드릴 테니까 네. 남편과 함께 친구와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아유. 아유. 아유 지금요 설아연 씨 너무나 멋지게 속담 네. 파티 라이브 보여주셨는데 네. 자 조영구 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사실 네. 설아연 씨랑 저랑은 자주 보고 또 무대에서 이렇게 행사하는 걸 봤는데 보통 이제 뒤에는 이제 백댄서들이 있거든요. 오늘 혼자 있거든요. 아 네. 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처음 맞아. 봤어. 너무 고마워요. 정말 나 너무 기분 좋잖아. 무대가 이렇게 좋아요? 너무 좋아요. 사실 제가 2년 반 만에 거의 3년 만에 행사 공연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또 앞에 이렇게 너무나 사랑스러우신 우리 어머님도 아버님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제가 열심히 그리고 아유. 가수들이 이렇게 1미터도 안 되는 앞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게 쉽지 맞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열기라는 게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공연장 그리고 라디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초대해 주신 그러니까. 감사드립니다는 말씀. 그리고요. 설아연 씨 저 조영구 씨 자주 뵀잖아요. 그렇죠. 자, 설아연 씨한테 한번 이거 물어보고 싶어요. 설아연 씨에게 조영구란 어, 갑자기 정적이. 야, 야. 아, 야! 잘못된 이 사람아. 전 이 노래만 항상 진짜 귀에 피가 나도록 이 노래를 들었거든요. 근데 정말 야 이 사람아라고 정말 이렇게 막 혼도 나고 제가 좀 많이 영구 오라버니한테 혼도 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MC로서 너무나 명 MC 선배님이다 보니까는요. 근데 네. 가면 갈수록 정이 들더라고요. 미운 정도 생기고. 어. 근데 얼마 전에 신곡도 내셨다고. 예. 맞아요. 오늘 네. 대대적으로 조영구 같은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아 그건 정말.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요. 아니 설아연 씨의 속담 파티 요즘 천태만상에 이 노래 틀어달라는 문자가 많이 진짜 도착하고 맞아요. 있어요. 예. 신도 나고 교훈도 있고 여러 번 띄워드렸는데 좀 숨차지 않아요? 또 댄스까지 하려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댄스를 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하다 보니까 숨이 안 차면은 솔직히 거짓말이죠. 근데 그만큼 연습을 많이 하고 근데 네. 아까 그 막 이렇게 헤드뱅잉 같은 거 하는데 그 정도 하면은 어지러워서 잘 못 쓰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나이가 어려서인지 괜찮은 거 봐요? 귀 건강이 전정기관 어? 이런 저기 귀 건강이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먹었더라고요. 좀 숨이 차더라고요 약간. 그렇죠. 아까 살짝 핑 돌았는데 사실 설아연 씨 나이가 꽤 됩니다 사실. 어? 아 뭐 꽤는 아니죠. 네. 꽤는 아니 저 꽤는 무슨 궁금해요 저희 노래하다가 이거 막 혼란스러우면 저도 천태만상 가사가 이만저만 아니라 이 마음이 동감이 가요. 네. 이거 틀린 적 있어요 없어요 가사? 솔직히 처음에는 많이 연습했는데도 떨리다 보니까 속담을 제가 잘 모르다 보니까 그렇죠. 공부를 하면서 가사를 외워가지고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한 친구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속담 파티가 나왔을 때 설아연이한테 네. 하윤아 너 윤수연의 천태만상 보고 좀 약간 이렇게 좀 모티브를 얻은 거 아니냐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정확해요. 그렇죠 천태만상이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직업이 나오는데 여긴 속담이란 말이니까 네네. 이건 수능생들 중고등학생들이 무조건 애워야 될 노래다. 이 노래는 정말 대박이다라고 얘기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그럼 깜짝 퀴즈 갑니다. 네. 방금 전에 라이브로 들으신 속담 파티에는요 정말 많은 속담이 나오잖아요. 자 다음 중에 속담 파티에 나오지 않는 속담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는 설아연 씨가 내주세요. 네, 1번 네. 보기 드릴게요. 1번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2번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3번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여보세요 왜 4번, 갑자기 목을 크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자 한 번 더 주십시오. 자 자 1번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퀴즈인데 조용히 하세요. 자 2번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3번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4번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일단 뭐 모르는 분들 위해서 좀 윤수연 씨가 힌트를 좀 주신다면요. 자 토요일의 남자죠 신승태 씨가 힌트입니다. 신승태 씨의 노래 제목에도 속담이 들어가는 노래가 있는데 네. 그게 속담 파티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 가사예요. 어떻게 눈치채셨는지요. 예. 하지만 이제 정답 눈치채신 분들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지금 여러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뭐 드리죠?
자, 우리 세 분을 뽑아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렇습니다. 저희 중요한 것은 여러분 네. 몇 번인지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진짜 바쁘게 보내셨어요, 설아윤 씨. 신곡도 발표하고 네. 이 예능에도 출연하고 정말 바쁘게 보내고 있는데 네. 저희가 또 이 노래 안 들어볼 수가 없거든요. 아, 제가 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해도 새해지만은요, 제가 이 노래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여기서 눌러드리겠습니다. 자, 맞습니다. 눌러주세요. 여러분, 우리 설아윤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눌러주세요. 두 번째 라이브입니다. 안주 주세요. 자, 검지 내밀으시고 검지를 살짝이 들어주시고 다 같이. 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엄지 말고 검지 한번 들어주실게요.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그래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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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점을 눌러주세요. 그대가 원하면 언제든지 눌러주세요.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무슨 가득 좋아 노릇 살듯 좋아 나만 사랑해주세요. 손머리 위로 박수 주시고요. 아무에게나 쉬운 여자 아니죠. 아무에게나 하는 여자 아니죠. 그대라면 내 모든 걸 줄래요. 그대 눈빛이 너무 따뜻한걸요. 그대 입술은 너무 짜릿한걸요. 딩동딩동 다같이 눌러주세요. 그래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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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줄을 눌러주세요. 진짜요. 오늘 함께 해주신 설아윤 씨 감사합니다. 역시 이제 가요 이제 끝났어요. 왜요? 나 벌써 가요? 아유, 마지막으로 네. 천태만상 천상 여러분께 새해 인사 한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사실 3년 만에 이렇게 너무나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미소를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눈을 볼 수 있어서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가족분들께서도 굉장히 많은 기쁨을 소소한 이런 일상이 참 귀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아유 씨. 감사드리고 건강하시고요. 아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하윤이 직접 보니까 이쁘죠? 우리 하윤이 대박나라고 소리 질러! 아유,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갑니다, 진짜. 아유, 속담 감사해요. 대박나세요!
진짜 속담 파티에 네. 또 열정적으로 불러주시고 눌러주세요까지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진짜요. 예. 조영구 씨 근데요. 좀 전에 좀 내드린 그 깜짝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죠. 자,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아윤의 속담 파티에 등장하지 않은 속담은 무엇일까요? 1번 안이 뜬 굴뚝에 연기 나랴. 2번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3번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웁는다. 4번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정답은 바로 3번이었습니다. 바로 서당께 3번. 3년이면 풍어를 웁는다. 맞습니다. 저희 이 깜짝 퀴즈 정답 맞춘 분들 6253님 박점수님 209님 이렇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윤승천태만상은 네. 공개방송을 함께하고 있는데 지금 공개방송에 오신 분들 기분이 어떤지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한 세 분만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오늘 밝은 미소로 천태만상 오셨어요. 주시면서.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기쁘고요. 네. 윤수연님 너무 텐션에 제가 저기 항상 가끔가다 듣거든요 사무실에서. 네. 근데 너무 감동 많이 받고요. 너무 신나서 졸음이 싹 달아나. 뭐가 이렇게 웃겨요? 네? 졸음이 싹 달아나. 아니 말씀 자체가 재밌고요. 그리고 신나는 저기를 예, 액션 같은 것도 많이 취해주시고요. 알았어요. 예. 조영구를 직접 보니까 어떠세요? 잘생겼어요. 미남이에요. 어떻게 잘생겼는지 구체적으로? 아우 진짜 젊어 보이고요. 너무 잘생겼어요. 아우 매력적이에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네. 이 좋습니다. 정도면 됐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신승태 씨가 이제 나오는데 어떡하지 우리 조영구 씨. 제가 지금 조영구 어떠냐고 물어본 게 뭐냐면 저는 신승태 나오는 걸 싫어합니다. 아, 왜요 왜? 왜냐면 일단 잘생겼고 노래도 잘하고 키도 크고 네 그래서 우리 저 PD님한테 신승태 부르면 안 온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매력 있는 남자라 안 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또 토요일에 남자죠. 신승태 씨 노래 중에 서당께 3년 풍어를 읊는 데가 또 있지요. 이렇게 또 정답부터 많이 맞히신 것 같고 토요일에 남자 좀 만나보자고요. 자 처음엔 좀 차가운가 했는데 볼수록 네. 정 많고 부침성 좋고 노래 잘하고 재주 많은 분이죠. 트롯 야생마 신승태 씨 나와주세요. 자 테이블로 앉아주십시오. 아우. 야. 자 신승태 씨.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는 조영구 잘생겼다 그러더니 바로 살아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일단 신년에 와주신 여러분. 더 크게 해주세요 그런 거. 예예예. 예, 예. 인사부터 해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로트 야생마 신승태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도 인사 나누세요. 아, 저는 신승태 씨 사실 저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알죠? 예? 사실 영구 차트가 반응이 좋으면서 예. 신신 차트가 생겨난 거 알아요? 몰랐는데 오늘부터 알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형한테 고맙다고 전화도 한 통 안 하고 새해 인사도 안 하고 사람이 왜 그래요? 떴다 그러는 거예요? 질투한다 질투해. 죄송합니다. 너무 예의가 바로 착해요. 진짜 제가 또 좋아하는 동생입니다. 네. 토요일의 남자 신승태 씨 일요일의 남자 조영구 씨 예, 예. 코너 요일이 서로 달라서 만날 일이 없었는데 오늘 그러니까요. 드디어 만납니다. 그러니까요. 서로 아세요? 저는 이제 그 경기 국악제 행사 때 제가 노래하는 걸 보고 객석에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신승태 씨 노래하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와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행사 담당하는 분에게 이분 또 부르라 해가지고 또 왔죠. 네, 두 번. 내가 얘기해서 아 그런 거 그런 거 있어요? 내가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여기 신승태 팬분들께서 승태가 너무 착한 게 끝나고 나서 승태야 밥 같이 먹고 갈래 그랬더니 끝까지 기다렸다가 또 같이 밥 먹고 가는 그렇게 착하더라고요. 아니 배가 고팠습니다. 배가 고팠고 예. 아니 진짜 두 분 모두 다 주말마다 오셔가지고 좋은 노래들로 예, 예. 차트 꾸며지고 계신데 어때요? 좀 차트 좀 경쟁 의식 생기나요? 어떠세요? 두 분 솔직히 제 방송 들어봤어요? 아, 한번 들어봤는데 예. 아니 경쟁 의식은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왜냐면 어떤지 좀 봐야 되니까 또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저도 보고 해야 되겠다. 근데 경쟁 의식이라는 게 없죠. 저는 이제 시작했고 네. 전통이 또 오래되셨는데 또 개인적으로 기분이 안 좋은 게 류철민 PD가 자꾸 신신 차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저보고 좀 더 신경을 쓰라고 하는 얘기 같아가지고 제가 좀 고릴라 게시판에 글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다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오셨어요? 댓글 하나하나 보세요. 중요한 건 오셨어요? 댓글이 제가 더 많이 올라온다는 거. 박수! 아니 전통 아이고 좋아. 전통이 있으시니까. 아이, 그리고 또 조영구와 신승태의 공통점을 저는 좀 이렇게 얘기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 예, 뭐죠? 잘생겼다. 아우라고 또 여기 아우성이. 보세요. 그 아우가 어떻게 조영구 거기다 지금 숟가락으로 얹어 이런 분위기예요? 자, 두 번째 마당발이다. 그쵸? 마당발이에요? 저 약간 저도 예. 엄청나게 마당발이죠. 야 그럼 세 번째? 맞아 근데 선배님 엄청 그래.
수다 떠는 걸 엄청 좋아한다. 아, 너무 좋아하죠. 우리는 그래서 방송 들어가서 노래할 때 항상 못하는 게 난 수다를 너무 많이 떨어가지고 목이셔서 저도요. 저도 그래요. 아니 서로 덕담 좀 한마디씩 해주세요. 진짜 주말에 따로따로 뵙다가 이제 이 자리에서 만나 뵙는데 그러니까요. 같이 어 덕담. 자 조영구 씨가 먼저. 저는 신승태가 2023년 정말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을 최고의 가수가 될 거라고 인정합니다. 박수. 이 목소리는 이 신승태 씨의 목소리는 고향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목소리고 아, 우리의 어떤 가슴을 이렇게 심금을 울려주는 그런 목소리입니다. 오, 감사합니다. 이 목소리는 우리 국민들에게 사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야 우리까를 한 번만 다음에 꼭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신승태 씨가 조영구 씨에게 덕담 한마디. 아우 너무 근데 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네. 너무 편안하게 해주셔가지고 승태야 승태 하면서 진짜 친형처럼 막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너무 편안하시고 너무 그 뭐라고 어찌 뭐라고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2023년에 어찌하오리까가 꼭 될 겁니다. 히트가 맞아 맞아. 예예 예. 제가 안 불러도 될 겁니다. 그래서 히트 돼서 제가 부르게끔 좀 만들어 주세요. 히트 된 거 네네네네. 위주로 부르시 이왕 그 승태 띄워주는 바람에 그 교대 가면요 속초항 뱃머리라고 뱃머땡 식당 유명한 집이거든요. 가서 먹어. 여기 오늘 방송 듣고 가실 분은 20% 드시는데 20% 드시 맞아요? 여러분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사하실 때. 이사하실 때 이제 알죠? 이사 저 영땡, 우리는 이런 사이에 좋다 좋다 야, 보기 저는 좋아. 앞으로 대상할 거다 보기 좋다. 아니, 김순희님도 지금 보시고 조영구 씨 신승태 가수님 이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시고 정은주님께서 영구 씨 젊은 사람한테 좋은 얘기만 해줘. 정은주 씨 선물 드릴게요. 선물 뭐죠? 조영구의 USB입니다. 아유 강천호님도 어머 조영구도 잘생겼어요. 강천호 김순희 이분들 세 분에게도 선물 드리겠습니다. 뭐 드리죠? 이분들에게는 김순희 강천호는 커피 쿠폰 정은주 씨는 USB 제게 훨씬 비싸요. 그러니까 아니 진짜 이 두 분을 여기서 이렇게 함께 뵈니까 참 더 기분이 좋고 네. 자 그리고 저도요 이렇게 좀 신승태 씨에게 좀 이야기를 덕담을 좀 드리자면 저는요 예, 예. 신승태 씨가 무대 위에서 이렇게 노래 부를 때 정말 멋지더라고요. 제일 멋져요. 멋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죠? 무대 위에서는 빛이 번쩍번쩍 나고 네. 신승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객석에서 바로 신승태 삼행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신승태 머릿속으로 생각해보시고 자 누군지 우선 본인 소개 좀 부탁합니다. 분당에서 온 청개구리입니다. 분당에서 청개구리님. 오늘 어떻게 이렇게 오시게 됐어요? 우리 신승태 가수님 뵈러 왔죠. 그리고 조영구님도 보러 왔습니다. 우리 인수원님 너무 예뻐요.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신승태 삼행시 신. 신승태 가수님. 승. 승승장구 하시고. 태. 태사랑이 항 태사랑과 함께 영원히 함께해요. 딱 떨어지는. 그러면 좋아. 주셨어요. 좋아. 그러면 예. 조영구 삼행시 조. 조영구님. 영. 영구 구 땡 영구 땡 구 난 조영구님에서 영 영 마음에 안 들어 일단 구 구 구려요? 모르겠다 구려요 뭐 구려요 아 지금 해주셨는데 선물 드려요 저희 선물 하나 어떻게 뭐 드릴까요? 구려요 뭐예요? 아, 이분에게 저희 지금요 선물 바로 나가고 이분에게 있습니다. 조영구의 USB 조영구 씨의 USB 윤수현 삼행시 윤 자 윤수현 삼행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윤 윤수현 씨를 직접 보니 수 수려한 외모에 아이고 현 현모양처 가민이 얼른 데려가라. 야 감사합니다. 아 그 덕담이야 나 지금 몇 학년 누구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2학년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 따님하고 함께 오게 됐어요? 네 딸이 윤수현님 팬이라서 같이 제가 매니저로 왔어.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기분이 안 좋은 게 지금 조영구 신승태 있는데 다 보고 싶어서 왔다든지 윤수현만 보고 싶어서 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다 응? 보고 보니까 너무 재치 있고 유머러스해서 아주 그냥 팬이 어찌 할까 업어줄까 안아줄까 좋아요. 아우 그냥 USB 또 조영구 씨의 USB 아우 전곡이 담겼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건 살 수가 없어요. 매장에
갖다 놔도 안 팔리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아 근데 저희 신승태 씨 라이브도 듣고 싶다고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랑불 좀 불러주세요. 예예 사랑불 부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승태 씨 라이브 무대 이동해 주시고요. 여러분 정말 노래 잘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네 지금 집에서 차에서 회사에서 또 가게에서 라디오로 듣고 계신 분들은 볼륨요 올려주시고요. 보는 라디오로 보고 계신 분들은 시선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지요? 예. 좋습니다. 신승태 씨의 노래 사랑불 반주 주세요. 박수 여러분. 러브 파이어 사랑불입니다. 자 다같이 사랑불 사랑불 보고요 사랑불 자 한 번 더 갈 거예요. 시작 하, 박수 잔잔한 내 가슴에 잔잔한 이내 가슴에 살며시 다가와서 살며시 다가와서 불을 지핀 사람아 애시당초 외면할 걸 못 본 채 돌아설 걸 나도 몰래 나도 몰래 허락한 사랑 감사합니다. 여기 양쪽에서 아 좋아요. 내 가슴에 내 가슴에 사랑불은 타고 있는데 좋아요! 소리 질러!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사랑불 2023년에 사랑불 좀 띄워주세요. 제 노래입니다. 사랑불 뭐라고요? 다 같이 사랑불! 잔잔한 내 가슴에 좋아요 잔잔한 이 내 가슴에 불러보세요. 살며시 다가왔어 살며시 다가왔어 다가왔어 살며시 다가왔어 불을 지피 바라나 못 본 채 돌아설 걸 나도 몰래 나도 몰래 허락한 사랑 내 가슴에 사랑불은 타고 있는데 사랑불은 타고 있는데 와우 와우 야, 야 신승태 씨의 노래 사랑불 라이브로 함께 했습니다. 아우 지금 분들께서 또 함께 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영구 씨? 사실은 네. 정말 우리 신승태 씨가 노래를 부르는 순간 모든 분들이 스마트폰을 꺼내서 다 찍는 걸 보면서 네. 부러웠고 그리고 사랑불 노래를 아주 뭐 그렇게 잘 부르는 것도 아닌데 계속 부르려고 하는 걸 보면서 지금 그 어머니 그래도 신승태 씨 노래를 열심히 부르는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감동받았어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노래가 마스크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아쉬움이 때문에. 가득하시다. 지금 그래서요 마이크 지금 들이댑니다. 자 마이크 하나 둘 셋 넷 잔잔한 내 가슴에 차라잔자 차라자라잔자 잔잔한 이 내 가슴에 잔자 차라자라잔자 살며시 다가왔어 호이! 살며시 다가와서 어찌 지금
그냥 마이크를 사정없이 뺏어버리네. 아니, 마이크를 뺐는데 예. 안 뺏기려고 난 이렇게 움켜쥐는 분 처음 봤나 지금. 아니, 지금 얼마나 좋겠어요 승태씨. 지금 정말. 보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또 보라로 보고 계신 분들도 1627님께서 네. 와 아쉬워하세요. 여기 못 오신 걸. 불꽃남자 그저 숨만 쉬어도 섹시한 신승태 가수님 많이 많이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뿔 좋아요. 예. 네 번을. 네. 많이 표정이 어두워지시네요. 아, 왜냐면 제가 이 정도 반응이 와야 되는데 이따 노래할 때 지금 걱정입니다. 아유 또 응원해 주실까. 불꽃남자에게 마스크팩을 드리고 4531님 네. 아 현장 신승태님 사랑불 라이브로 들으니 너무 좋네요. 이분에게 뚜부과자 드립니다. 뚜부과자. 뽀시애기님께서도 네. 얼굴도 잘생기고 노래도 잘 부르시고 멋져요. 신나요. 저도 사랑불을 지르고 싶네요. 사랑의 불을 지르고 싶다고. 감사합니다. 사랑불. 네. 뽀시애기님께 뭐 드릴까요? 커피 쿠폰 하나 드리겠습니다. 와우.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귀한 라이브 감사해요. 신승태씨는 네. 본인이 아무것도 안 가져왔지만 저는 USB를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이따 글을 많이 올려주시는 분들 맡드립니다. 좋아요. 아니, 그리고 저희요 조현구씨의 USB도 있지만 이제 중요한 걸 해야 할 시간입니다. 뭐. 조현구씨 무슨 시간이죠? 자 행운권 추첨 시간입니다. 예, 예, 예. 뿌이뿌이. 빠질 수 없죠. 오늘 같은 네. 날 빠질 수 없죠. 오늘요 또 스튜디오 입장하실 때 받은 행운권 다들 잘 가지고 계시죠? 자 일단 꺼내서 여러분 예, 예, 예. 자 지금 주섬주섬 손에 넣어주시기 네, 바랍니다. 아니. 자 신승태씨 오늘 행운권 추첨을 통해서 뽑힌 분들에게는 네. 우리가 어떤 선물 드리냐면 예. 바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제 손에 지금 들려있습니다. 보라로 보고 계시죠. 백화점 상품권. 자 조영구씨 윤수연씨 네. 아 윤수연씨 저 자 윤차장 그리고 또 신승태씨 해가지고요 세 사람이 행운권을 한 장씩 먼저 신승태씨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먼저 뽑을까요? 네. 자 나 이거 너무 떨리네. 자, 백화점 상품권입니다. 자 여러분들 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 조영구 USB보다 반응이 훨씬 뜨거워요. 손에 들고 있는 행운권 번호 다들 이제 확인하셨죠? 어디죠? 자 지금 바로 추첨 시작합니다. 30 3번! 우와 33번! 직접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야. 자 직접 또 인터뷰를 인터뷰를 또 조현구씨가 함께 예. 해주십니다. 또 자 지금 이따가 33번으로 뽑히신 분 안녕하세요. 네. 예 축하드립니다. 아유 오늘 이 행운의 주인공이 되셨는데 어디서 오신 누구시죠? 아 저는 경기도 용인에서 온 김수현입니다. 수현님이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시게 됐어요? 저는 범용 오빠 팬이어서 오게 됐습니다. 자 상품권 다시 돌려주세요. 아 우리 근데 오늘 김범용 씨 보러 왔는데 그래도 오늘 공개 방송 와서 보니까 어떠세요? 아 너무 행복하고요. 실제로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김범용 씨 팬인데 김범용 씨 이제 잠시 후에 나올 거거든요. 지금 방송 좀 보고 있잖아요. 김범용 씨에게 미리 한번 인사한다면? 오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번은 참 예의가 없는 분인 게 신승태 이야기를 안 하고 김범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좋습니다. 자, 이번엔 이 다음에는요 또 제가 뽑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윤수현 씨가 뽑는 행운의 주인공은 자 어떤 분이 가져가실지 자. 두고두고두고 둥두루둥둥 다가다가 자. 장장 자가자가장 아이고 이거 붙어가지고 엄청 좋아. 자, 뽑았습니다. 뭐야? 자. 40? 40? 7번! 와! 47번 계시나요? 아이고. 와! 우리 지금 여기 오신 분 중에 나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 같은데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3세요. 아니 근데 어떻게 어머니 여기 천태만상 올 생각을 하셨어요? 아드님 어머님 모시고 오셨어요? 예예. 예. 어머님하고 우리 같이 올 생각을 하셨어요? 아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우울증이 좀 오셔가지고 작년까지는 제가 일하는 바람에 여행을 못 갔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그냥 어떻게 하다가 신청을 했는데 당첨이 됐더라고요. 맞아요. 효자입니다. 효자. 아유 박수 한번 이런 효자가 어디 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우울하시다고 어머니 직접 와서 공개 방송 보니까 어때요? 기분 좋아요. 그래요? 네 좋네. 윤수연 직접 보니까 어때요? 예, 네, 좋죠. 늘 핸드폰으로 이쁘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조영구 직접 얼굴 보니까 어때요? 제일 이뻐요. 아유 제일 우리 어머니 신승태 노래 들었잖아요. 노래 들으니까 어떠세요? 제일 좋아요. 좋아요. 진짜 우리 어머님은 좋으셔. 우리 어머님은 네. 무조건 다 제일 좋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입니다.
건강하세요. 진짜 그리고요 다음 조영구 씨 행운권 자 바로 뽑아버리셨어요. 48번 화끈하시다. 48번 와 아니 어떻게 48번 우와 어머니 어디서 오신 누구예요? 세종시에서 온 김선정입니다. 세종시에서 왔어요? 아니 멀리서 오셨네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참여할 생각을 했어요? 유수연인가 조영구 씨, 조영구님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그러면 조영구 USB를 드릴까요? 상품권을 드릴까요? 둘 다 좋습니다. 근데 어머니 윤수연 천태만상 들으면서 늘 방송 들으면서 어떠셨어요? 생기 발랄해서 너무 좋습니다. 아, 네. 감사해요. 윤수연에게 한마디. 더 예뻐지세요. 더 예뻐. 그러니까 지금 얼굴은 별로니까 더 예뻐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영구 우리 씨한테 신승태에게도 저... 한마디. 더 화이팅 하세요. 어찌 어찌 하우리까 이 정도입니다. 제 노래가 조영구 씨한테 좀 팁 좀 얻어서 좀 땡기고 이래야겠네. 아니 진짜로 조영구 씨 아우 발빠르게 왔다리 갔다리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네요. 자 천상의 여러분께 한 걸음 다가가서 또 인터뷰 해주신 조영구 씨 박수. 네. 아 근데 뭐 여기 있는 분들 이제 추첨이 안 돼서 서운해하지 마시고 갈 때 다 드립니다. 선물 좋습니다. 다 드리고 USB가 많이 있으니까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신승태 씨 지금 여기 이만큼 있어요. 신승태 씨 옆에 조영구 씨 내가 이렇게 받아갖고 왔어요. 신승태 씨 진짜 행운권 추첨 또 이렇게 뽑아서 드리기도 했는데 네. 아, 행운이 좀 있는 남자입니까? 아 저 이런 거 잘 안 걸려요. 사주에 없대요. 이런 게 없대 사주에. 네. 열심히 일해서 좋아요. 조금씩 벌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신승태 씨 이렇게 관객을 가까이 두고 노래해 본 적 있어요? 좋습니다. 아유 네. 예, 예, 뭐 넘어가려고 그러고 저희 라이브 바로 또 가야 돼요. 빨리 라이브 듣고 싶다는 노래 해야 되나 분들 봐요. 계셔서 왜요? 저희 휘경동 브루스 휘경동 브루스 이 라이브 무대에 또 이 신승태 씨의 목소리로 뛰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주세요. 여러분 제 노래입니다. 휘경동 브루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어르신들 많으시니까 너무 높게 하지 마시고 좀 50견 있으시니까 다 젊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50견 혹시 스쳐가는 사람들 속에서 그 사람이 보여서 따라가 봅니다. 혹시 그 사람일까? 아니 이러면 안 되지. 추억만을 남기고 말없이 떠나버렸네. 속절 없는 내 사랑 오지 않을 사람 비 내리는 휘경동에서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저희는요 또 신승태 씨의 휘경동 브루스를 이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사랑 나누던 그곳 휘경로 그 거리 찾아가 봅니다. 혹시 만나게 될까? 아니 이러면 안 되지. 천태만상 같이 들어요.
감상 특집 오픈 스튜디오 2023 신년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네, 제가 사실 그 방송을 듣는 분들께서 와, 열기가 너무 뜨거운데 저희가 부탁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자발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지금 벌써 조영구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우러나서 지금 마음이 우러나셔서. 아니 조영구 씨 진짜 국민 MC 맞네요. 수현 씨 제가 네. 오늘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많이들 예뻐해 주시잖아요. 오늘 저랑 약속했던 거 지키셔야 됩니다. 어떤 약속이죠? 노래 시켜주기로 한 거. 아, 제 맘대로 정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천상의 여러분께 저 허락을 구해봅니다. 오늘요 조영구 씨 라이브 원하시는 분들은 박수! 왜냐면 시작 전에 네. USB 드린다 그랬더니 좋아가지고 지금. 아, 진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열렬히 원하고 계십니다. 자, 이 라이브 무대 내어드려야겠는데요. 아, 사실 지금 김범용 팬들도 다 조영구 팬으로 돌아섰습니다 지금. 좋습니다. 잠시 후에 라이브 제대로 네. 보여주실 거죠? 네. 자, 오늘요 윤수연의 천태만상 신년회잖아요. 지금 집에서, 회사에서, 가게에서 라디오나 고릴라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 지금부터요 고마운 분에게 또 소중한 사람에게 신년카드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말머리에요 여러분 신년카드 이렇게 달고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님께, 자녀에게, 또 스승님께 뭐 고마운 이웃에게 이렇게 마음을 전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도 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려요. 맞아요. 뭐 드리죠 저희? 자, 백화점 상품권 드리고요. 와. 무선 저주파 마사지기 드리고요. 오이? 토트 숄더백 드리고 오이? 쫄면과 돈가스 세트 드리고 냠냠냠냠 먹는 걸 주니까 좋아하네요. 디퓨저와 캔들 세트 이렇게 다양한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신년 카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신년 카드 보내주시는 동안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잠시 정차했던 프론 열차 천태만상 2부가 시작됐으므로 곧 다시 출발합니다. 국민 MC에서 국민 가수까지 넘보는 남자 조영구 씨의 라이브가 곧 시작될 예정이오니 손뼉 치며 호응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프론 열차 다시 출발합니다. 뽀뽀. 노래를 사랑하는 남자 조영구 씨 라이브 준비되셨지요? 자, 천태만상 즐겨 듣는 분이라면은 다 아시는 바로 그 노래입니다. 자, 야! 이 사람아 불러드릴 건데요. 열심히 호응해 주시는 분들께는요 선물 드릴 겁니다. 조영구 씨가 직접 드릴 거예요. 조영구 씨의 USB 드릴 겁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면서 반죽 주세요. 자, 여기 오신 여러분들 2023년 모두 대박나자고 소리질러. 윤세 천태만상 많은 사랑 받자고 소리질러. 자, 다같이 함께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 이 사람아 좋은 세상 같이 살자. 웃고만 살아도 멍청한 인생. 화내면서 살지 말자. 자네도 떠나면 어떡하라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술도 줄이고 담배도 줄이고 보약도 먹고 운동도 열심히 다 같이 만상과 영구가 오래 사는 곳. 하나 둘 셋 야 이 사람아 진짜 못하네. 좋은 세상 같이 살자. 그런 식으로 할 거 이제로. 웃고만 살아도 모자란 인생. 헤이, 그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노래를 못하는 사람을 골랐는지. 진짜 신승대 팬클럽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자, 야 이 사람아 잘할 수 있다고 손 들어보세요. 자, 갑니다. 큰 소리로 갑니다. 하나 둘 셋 야! 이 사람아 좋은 세상 같이 살자. 웃고만 살아도 모자란 인생. 자, 누구 할 사람? 하나 둘 셋 야! 이 사람아
가라고 뭘 화내면서 같이 살아 술도 줄이고 담배도 줄이고 담배도 줄이고 보약도 먹고 운동도 열심히 다 같이 내와 내가 오래 사는 곳 자 야 이 사람 하나 둘 셋 넷 사람아 좋은 세상 같이 살자 이쪽이 노래를 못하네 웃고만 살아도 모자란 인생 hey! 웃고만 살아도 모자란 조영구 씨의 명곡 야 이 사람아였습니다. 와 멋진 무대 감사해요 조영구 씨. 노래를 하면서 와 진짜 노래를 하면서 힘이 빠졌던 게 뭐냐면 네. 심승태 팬클럽께서 네. 노래 야 이 사람아를 이상하게 부르면서 분위기가 다 떨어졌어요. 어 근데 진짜 다 아시던데요, 그렇죠? 예, 예. 어 USB도 지금 많이 나갔어요. 아, 지금 USB가 넘쳐나니까 계속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님 역시 영구님 최고다. 조영구 제가 소문 낼게요. 조영구의 매력이 뭔지 이분에게도 USB 드립니다. 김미영님 USB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진짜 재고가 많네요. 여기 더 여기 재고가 또, 많아요 또, 지금. 또 있어요. 어 지금 수십 개가 재고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네. 진짜 선물 진짜 받으실 분들 줄 사람이 없어서 그러거든요. 박수 치는 분들 드릴게요. 아니 정말 어쩜 이렇게 왜 이렇게 또 열정적으로 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아, 일단은 제가 이렇게 열심히 무대를 달군 이유가 있습니다. 아, 일단 저희 대학교 선배님이시고 조영구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고 그리고 조영구를 또 가장 아껴주시는 저희 친형 같은 형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사람 누구? 와우 그분 나오시는군요. 드디어 나오시는군요. 자 좋습니다. 네. 가요계 자. 바람을 일으키는 바로 그거 휘잉 벌써 소리가 들려요 막 회오리 바람이 막 휘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자 김범룡 의원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범룡입니다 반갑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손님, 바랍니다 바람 어때요? 갈게요 자 바람 출발 휘잉 바람 밖엔 귀뚜라미 울고 사세를 지적이는데 내림은 오시지는 않고 어둠만이 짙어가네 저 멀리엔 기타 소리 귓가에 들려오는데 언제님은 오시려나 바람만 휑하니 부네 내리는 바람이란가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오늘도 잠 못 이루고 어둠 속에 잠기네 그때 이름은 바람 왔다가 나를 위한 놓고 가는 바람 창가에 우두커니 앉아 어두운 창밖 바라보면 힘없는 내 손 잡아주면 님은 곧 오실 것 같아 저 멀리엔 교회 종소리 귓가에 들려오는데 언제님은 오시려나 바람만 휘하니 부네 내리는 바람이란가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오늘도 잠 못 이루고
나를 놓고 가는 바람 나를 놓고 가는 바람 나를 놓고 가는 바람 다같이 박수! 와우! 와 김범용 씨 명곡! 바람 바람 바람이었습니다. 지금 사실 김범용 씨께서 나오니까 네. 모두 지금 막 난리가 났는데 그래도 전부 지금 스마트폰에 김범용으로 이름을 다 바꿨는데 유일하게 계속 조용구를 들고 있는 저분 와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요 USB 당장 달려 지금 갖고 달려가십니다. 야 굳은 의지 진짜 이선희님은요 근데 오 오늘 저 개 탔네요. 범용이 오빠 범용이 오빠 꽝 너무 좋아요. 지금 게시판이 댓글창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네. 이선희님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진짜 신년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아, 이게 오늘 잘 만난 것 같아. 네. 이렇게,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한번 하면은 네. 그렇죠. 또 잘 풀리잖아요. 사실 우리 네. 김범용 씨가 두 달 전에 공개 방송 나오셔서 보통 이제 6개월마다 한 번씩 부르는데 또 부른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또 보고 싶다고. 그래서 지금 진짜 멀리서 우리 김범용 씨를 보기 위해서 멀리서 오신 분 누가 있어요? 자, 좀 만나볼게요. 자, 아이, 근데 또 먼저 이 천상 여러분들 인사 좀 해주세요, 선생님. 네네. 제주도에서 왔대요. 제주도. 어머. 제주도. 제주도에서 왜 왔어요? 오빠 보고 싶어서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오! 김범용 씨가 어디가 이렇게 좋아요? 너무 섹시하고요. 너무 지적이고요. 오.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게 저를 설레게 만드는 남자거든요. 집에 있는 남편은요? 없어요. 네, 없어요. 자, 우리 또 멀리서 오신 분 어디서 왔어요? 자,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경북 상주에서 왔어요. 상주에서? 와. 어떻게 이렇게 오실 생각을 했어요? 오빠 노래가 너무 좋고 오빠가 좋아서 왔어요. 김범용 씨 노래 조금 시작. 그대 이름은 그대 이름은 외로운 이 밤. 집안에만 안 좋은 일이 있는 거 보니까. 자, 또 멀리서 오신 분 누가 있어요? 야, 어디서 오셨죠? 부산에서 왔어요. 와 정말요? 부산에서 못 타고 오셨어요? 목동까지 이렇게 달려온 이유는? 오빠를 사랑하니까요. 야. 김범용 씨 어디가 이렇게 좋아요? 비행기 타고 사태 잘생겼고요. 어. 노래 잘하고요. 네. 멋있고요. 네. 멋있고. 거짓말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아 이렇게 너무나 원하세요. 지금 네. 천태만상에 김범용 씨를 원하는 많은 팬들이 있는데 인사 한번 시원하게 해주세요. 아니, 일단 네. 그 윤수연 씨도 제가 항상 좋아하는 후배지만은 감사합니다. 그 천태만상 이 프로그램도 너무 음악과 해악과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렇죠. 또 그리고 우리, 이걸 통해서 또 우리 팬들 이렇게 직접 만날 수 있게 만들어줬잖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이 윤수연의 천태만상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우, 감사합니다. 그 분위기는 무슨 연말 연예대상 수상 소감 하는 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김범용 씨와 조영구 씨는 얼마 만에 만나는 거예요? 사실 충북대학교 우리 선배 소용돌이라는 그 그룹 사운드가 있는데 거기서 리드 싱어 엄청 유명했던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바람바람을 부르면서 스타가 되면서 우리 학교의 영웅이죠. 네. 이 형님을 보면서 저도 방송국에 이렇게 정말 데뷔 꿈을 꿨는데 제가 방송국 올라와서 저를 처음 보자마자 너는 여기 안 맞는다 그랬죠. 처음에 이제 조영구 씨가 청주에서 올라와서 저를 네. 찾아왔어요. 연예인 하겠다고. 우와 열정. 노래를 시켜봤더니 노래도 안 되지. 얼굴도 생기다가 말았지. 생기다 말았지. 또 발음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 충청도 막말이 섞여 있지. 얘를 어디다 써야 되나. 그래서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혼자 가서 알아서 크더라고요. 오. 다시 뵀을 때는 어땠어요? 네. 그때요. 다시 만난 그때. 저는 연예계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조영구가 이렇게 인기인이 됐다는 게 전 지금도 어떻게 해서 됐을까.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자랑스러운 네. 후배예요. 지금은 형님 초창기 때는 안 될 줄 알고 근데 지금 잘 되니까 좋죠? 저는 지금 조영구 씨의 깊은 면이 뭐 제일 좋은 면이 뭐냐? 네네. 남들한테 잘 베풀어요. 그리고 진짜 어려운 사람을 두고 못 봐. 그거는 천성적으로 그리고 건강하고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최선을 다하고 아마 맞아요. 그런 모습들이 여러 방송국에서 인정해줘서 이렇게 큰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영구 씨도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 형님에게 USB 네. 먼저 하나 드릴게요. 하나 같이. 나 언제 주나 그랬어. 아니, 새해 덕담도 해주세요. 또 조영구 사실 우리 김범용 네. 형님은 사실 콘서트를 작년에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전국을 다니면서 네. 모두 매진이 될 정도로 변함없이 사랑을 주시는데 사실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이렇게 음역대가 떨어지거든요. 영구야 난 노래가 어떻게 키가 더 올라간다고 노래가 더 잘 된다고 그만큼 자기 관리를 잘 하시고 열심히 노력한다는 거 지금은 노래를 더 잘하고 있어요. 네.
아니 김범용 씨를 좋아하시는 또 이렇게 품으시는 가족 같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진시몬 씨도 김범용 씨는 호적이 없을 뿐 친형제 같은 사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사실 김범용 형이 진시몬 녹색지대를 다 키운 거예요. 이 형이 사실 진시몬 그 이형 사무실에서 청소하고 그랬던 친구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곡을 배우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곡 써가지고 진짜 범용이 형 시몬이도 안 될 줄 알았죠? 시몬이는 노력형이지.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이제 예를 들어서 누구 이제 다른 가서 녹음을 하러 가면은 예. 먼저 와 있어요. 안 와도 되는데. 그리고 나서 내가 녹음하는 거 일일이 그걸 다 자기가 적고 그걸 외우고 배워서 또 작곡하는 거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가르쳐주고 작사하는 거 가르쳐달라고 가르쳐주고 그걸로 다 습득을 해갖고 결국에는 자기가 작사 작곡 녹음 프로듀서까지 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대단한 친구예요 진짜. 조영구 씨도 진심으로 진짜 안 계시니까. 엄용이 형한테 난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썩 좋아하는 형은 아닌데 네.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곡을 다 써서 줬거든요. 유일하게 곡 안 준 사람이 저예요. 이유가 있을까요? 좀 더 가창력을 키워야 돼. 근데 갈수록 노래가 들어요 요즘에. 근데 진시몬 씨께서 조영구 씨는 그 어떤 가수보다 노래하는 걸 사랑하는 사람이라고는 얘기를 하셨었어요. 정말 나는 아마 방송인 중에 이렇게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 정도로 진짜 몸이 안 따라줘서 그렇지 이걸 정말 사랑해 음악을. 사랑하는데 안 따라주는군요. 안 따라주는데 요즘에 조금씩 따라오는 것 같아요. 요즘 때가 된 것 같아요. 요즘에 또 신곡 나왔다며 또. 2023년은 조영구 해가 될 겁니다. 형님 네. 제가 저 디너쇼 할 때 게스트를 부를 테니까 그때 준비하세요. 아니 신곡을 또 알아주시네요. 근데 신곡 어떻게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안 들어봤어요. 오늘 형님 제가 한번 노래 들어볼 테니까 소문은 들었어요. 냉정하게 오늘 평가해주세요. 냉정하게 평가할게요. 베이로 우와. 형님께서 주신 곡이거든요. 와. 형은 곡을 안 주지만 베이로 씨는 저를 곡을 준 사람이에요. 알았어. 고향 선배고 학교 선배면 뭐 하냐고 다 필요 없어요. 아니 그러면은 진짜 이곳에서 네. 이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네, 진짜 네, 맞아요. 이 형님 앞에서 노래하면 기가 죽거든요. 오늘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와 조영구 씨 그럼요. 신고. 제목이 뭐예요? 어찌하오리까. 어울린다. 어울려요? 좋습니다. 조영구 씨 마음 단단히 드시고 라이브 무대로 자리 옮겨주시고요. 자 우리 모두 조영구 씨의 이 새 노래 신곡의 귀를 기울여 봅시다. 조영구 씨 긴장하지 마시고 지금 긴장이 돼서 입이 바짝바짝 마르시나 봐요. 좋습니다. 어찌하오리까 지금 시작할게요. 반주 주세요. 자 우리 김범용 형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윤세를 사랑하는 여러분 소리질러. 자 조영구의 어찌하오리까. 자 여러분 함께 아시는 분들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1절만 들으면 다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헤이 hey! 어봐줄까 어찌어찌 세상에서 제일 이쁜 이쁜이가 누구냐고 부르신다면 쳐다만 봐도 이쁜 사람 바로 당신 웃는 얼굴이 너무 이뻐서 너무 이뻐서 마음씨가 너무 고와서 너무 고와서 다 같이 업어줄까 어찌 어찌 하오리까 야야야야야야 둘도 아닌 셋도 아닌 하나뿐인 내 당신 업어줄까 안아줄까 어찌 어찌 하오리까 노래 대박 날 것 같다면 소리 질러 업어줄까 김범용 형님의 표정을 보세요 놀라는 표정 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업어줄까 어찌 어찌 세상에서 제일 멋진 멋쟁이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바라만 봐도 멋진 사람 바로 김범용 마음씨가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어찌 하오리까 야야야야야야
접어줄까 안아줄까 어찌어찌 하오리까 둘도 아닌 셋도 아닌 하나뿐인 내 당신 나같이 접어줄까 어찌어찌 하오리까 어찌 하오리까 조영구 씨의 신곡입니다. 어찌하오리까? 야 지금요. 어우 약간 지금 입이 바짝바짝 마르시는지 지금 입에다가 막 침을 바르시고 막. 박세라님은 영구 오빠 오늘 영구 세상이구나. 근데 한주희님이 김범용 씨 심사로 나오신 듯 심사평은. 자 심사평은 어떻게 됩니까? 자 김범용 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별로라고 네. 별로라고 하세요. 아니 솔직히 얘기할게요. 조영구 씨가 여태까지 부른 노래 중에 네. 제일 잘 어울려요. 그렇게 하고. 노래를 너무 어렵게 안 부르고 깊게 불렀는데 네. 근데도 하나하나 한음 한음이 정말 음이 청음이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아. 옛날에는 그 조금씩 부를 때마다 자기가 틀린지도 모르고 음이 같거든. 음이 이렇게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어디 맞아. 그랬었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음을 다 집어넣어. 왜냐면요 전에는 악보를 안 보고 노래를 이렇게 저기 해서 불렀는데 이번에는 악보를 보고 계속 음표대로 연습을 했고 범용이 형님께서 영구야 꼭 음표대로 정확하게 맞춰서 좀 해라. 넌 10번 부르면 노래 어떻게 10번 다 다르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아 진짜 예전에 조영구 난 놀랬는데 지금의 조영구 어때요? 아니, 음정이 너무 정확해져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노래가 일단 잘 어울리고 가사랑 네. 원래 조영규 씨가 착하잖아요. 속이 넓어요 솔직히. 아 진짜 넓어. 생각이 없어서 그렇지. 이게 착해. 근데 그 가사랑도 어울려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정말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지금 오천님께서도 야 이 곡 좋은데요. 올해 대박 나겠어요 해주시고 예. 아, 대박 나겠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뭐 드리자고요 선물. 이번에는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네. 왜냐면 USB를 여기 나눠주려야 되기 때문에. 네네. 아 진짜 분위기 너무 좋아. 하여튼 감사합니다. 괜찮아. 어찌할까? 어찌어찌. 봤어요? 그대 이름은 이게 더 좋네 많이. 아니 진짜 이 김범용 씨께서 명곡 제조기시잖아요. 노래 한 곡 그러면은 또 만들어. 이 형님 아유 진짜 의리도 없고 진짜 아유. 근데 일단 어찌하오리까 좀 되고 그다음 걸 좀 해보겠습니다. 아 그 추후에 이 반응을 보고. 야학교 선배님을 30년 동안 모셨는데 이제 곡 하나 받으려나 봅니다. 아 근데 또 저희가. 답가로 또 이렇게 김범용 씨의 라이브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근데 정말 우리 형님은 이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도 그 가창력이 변하지 않고 지금 노래를 더 잘하는 분. 여러분 김범용 씨의 노래를 듣고 싶으신 분들 소리 질러! 아, 감사합니다. 김범용 씨 라이브 무대로 이동해 주시고요. 불꽃처럼 뜨거운 무대. 천상 여러분들은 그저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이브 준비되셨지요? 네 좋습니다. 불꽃처럼 지금 시작할게요. 반주 주세요. 우후 박수. 내가 보고파 오시는가 오 진정 이별 후에야 사랑은 다시 피어나나
영원히 타오르는 불꽃들이라. 슬픔도 이제는 아니야. 거짓말은 부르도 꺼지지 않는 영원히 타오르는 불꽃들이라. 김범용 씨의 뜨거운 라이브 불꽃처럼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김범용 씨가 충북대학교 80학번인가? 80학번이죠. 개인적인 학연을 가졌다가 7, 8학번입니다. 네. 7, 8학번이면 대충 나이가 나오죠? 이렇게 노래 못해요. 이거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거 노래를. 진짜. 네. 황윤정님께서 와우 콘서트 현장 같아요. 범룡 오빠 오래오래 우리 곁에서 좋은 음악 많이 들려주세요. 해주셨습니다. 이분에게 마스크팩을 드리고요. 권정임님. 네. 감사합니다. 야 불꽃처럼 눈도 귀도 완전 호강하네요. 범룡 할아버님 앞으로 100년 더 뭐 이분 형님 뭐 거북이에요. 무슨 100년 더 노래. 100년 더 노래 주세요. 아 진짜 그 정도로 아우 어머 저는 그때 또 이전에 또 뵀을 때 가까이 듣는 이 라이브의 이 전율은. 어 최고예요. 그리고 이 형님이 문제가 뭔지 아세요? 네. 앵콜이 나오면은 무려 10곡도 해주고. 전에는 아주 냉정했던 분이거든요. 4곡 이상은 안 하는데 냉정. 이제는 집에도 가기 싫은지 계속 앵콜 갔다고. 아니. 그때 10곡을 하더라고 10곡을. 진짜. 아, 저번에는 왜 그러냐면 뒤에 가수가 안 오는 거야. 아 그래서. 이거 얼마 대형 가수가 그렇게 계속 다른 후배 가수 시간도 또 이렇게 벌어주고 노래를 이렇게 많이 불러주는데. 하나도 거절하는 그래서 제가 또 더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음파라고 하나요? 이 네. 그게 진짜 얼마나 센지 저 뒤에 붙어있던 천태만상 포스터도 떨어졌어요. 유정란님은 범룡님 충북대 전설이셨구나. 근데 이게 포스터가 네. 떨어지면 대박 난다 그러잖아요. 사실 제가 거의 다 떨어뜨려 놨던 걸 이 형이 떨어뜨린 거예요. 아 진짜. 아 웃긴다. 뒤에 붙어있던 천태만상 포스터도 떨어지고 아, 진짜 대박 나겠어요라고. 아니 아니 걱정하지 마. 어찌하오리까 무조건 되니까. 오. 커피 쿠폰 유정남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아우 진짜 대단한 라이브 또 정말 감사해요. 네. 이 천 신용카드도 계속 여러분들 보내주십시오. 천상의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네. 신용카드를 좀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좀 돌아가면서 소개를 네. 해볼까 먼저 합니다. 먼저 형님께서 하나 네. 소개해주세요. 네, 1491님 초등학교 가는 늦둥이 아들 현아 아프지 않고 잘 커져서 너무 고마워. 아빠가 더 힘을 낼 테니 우리 아들도 씩씩하게 학교 생활 잘하자. 아유. 두 번째 거 할까요? 백화점 상품권 드리고요. 네. 이제 제가 하나 읽을게요, 형님. 네.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0554님께서 네. 사랑하는 선희 씨, 새해에는 건강하고 좋은 일만 있기를. 멋진 아들, 착한 아들, 새해에도 건강하고 좋은 소식 들려주세요. 막내 오복이 새해에도 산책하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합시다. 윤수연의 천태만상 애청하면서 잘 지내요. 수연 씨 응원합니다. 조영구 사랑합니다. 김범용 사랑합니다. 네. 우리 아내분께 선물하세요. 숄더백 드리겠습니다. 네, 054님 숄더백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새해에는요 더 이 기분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잖아요. 그렇죠. 어떠세요? 어떤 좀 소원이 있으세요, 김범용? 새해는 아유, 네. 일단 무조건 아프지 말아야 돼요. 제발 좀 안 아팠으면 좋겠고 조금은 또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 네네. 자꾸 이제 과도하게 일도 하게 되고 좀 성급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고도 나고 하니까 좀 더 이제 조금 여유를 갖고 보면 들을 벌면 들 벌더라도 좀 건강 챙기면서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이 진짜 선배님은요. 또 진솔하게 이렇게 항상 이야기해 주시고 그 너무 따뜻해요. 네, 선배님 진짜 따뜻한 분이세요. 정말 좋으세요. 7176 님. 또 아들 최전방에서 너무 수고 많아. 전역할 때까지 항상 건강하게 있다가 만나자. 엄마가 매일 기도하고 있어. 사랑해. 라고 또 신용 카드 보내 주셨어요. 쫄면과 돈가스 세트 드린데 어머니 기도할 때 네. 조용구 어찌 하리까 하오리까도 기도 좀 해 주세요. 아 진짜. 예. 아드님이랑 같이 나눠 드세요. 또 이렇게 휴가 나올 때 쫄면과 돈가스 세트 드시라고 요 선물 보내 드리겠습니다. 네, 7589 님. 하영아. 애들 셋 키우느라 고생이 많아. 내가 잘 도와줘야 했었는데 일하고 와서 피곤하다고 도와주지도 못해서 미안해. 앞으로는 좀 더 노력할게. 사랑해. 근데 이런 분들이 네. 항상 뭐 도와주지 못하고 뭐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또 결국 이러고 안 도와준단 말이에요. 도와주셔야 돼요. 여기에는 진짜. 보내시는데 무조건. 안 도와주신다. 근데 나가서 이분은 또 일을 많이 하시네 보니까. 아니, 그래도 일을 많이 하더라도요. 집에 와서 설거지도 해주고 분리수거도 해주고 우리 법률 형도 요즘 형수님이랑 엄청 자주 다녀요. 진짜 항상 어디든 같이 다니시고 내가 보니까 이 형이 이제 드디어 이제 형수님하고 이제 국하는 사랑을 요즘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서라니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수님하고 자주 다니시대요? 이제 잘해야지 내가. 왜냐면 이 형이 자꾸 이제 아플 나이고 이제 힘들 나이니까 이제. 진짜. 아니 두 분은 어떻게 아이 키울 때 많이 좀 도와주셨어요? 영구 씨는 잘 하잖아요. 원래. 김범용 씨는요? 저는 진짜 젊었을 때 많이 못했어요. 워낙 바빴으니까. 네, 요즘이라도 좀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이렇게 속사정을 다 하세요? 아니 저는 이제 뭐 워낙 제가 닮고 싶었던 형님이시고 그리고 제가 요즘 너무 고마운 게 이 형님이 몸값이 비싸요 행사비가. 근데 형 이거밖에 없으니까 좀 와주세요 라고 하면 그냥 달려오시고 또 뭐 정말 진짜 말도 안 되는 교통비만 준데도 와가지고 다 도와주고 요즘에 많이 베푸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모습을 좀 보면서 역시 우리 선배님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엄마 잔치할 거니까 그때도 와주세요. 정말 말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다. 진짜 조영구 씨 최고야. 아니 그리고 또 이렇게 두 분께서 고생도 하시고 아이 키우면서 근데 또 못해서 많이 좀 후회가 된다 이야기하셨는데 네 그렇죠. 그렇다면 가장 좋은 아빠란 어떤 아빠라고 생각하세요? 돈을 일단 잘 벌어야 돼요. 아빠는 일단은 네. 좀 그래요. 솔직히 아빠도 외로워요 사실은. 남자라는 외롭다? 인생도 굉장히 나이 먹으면 굉장히 외로운 인생인데 그래서 내가 주변한테 얘기합니다. 남자의 인생은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위해서 살고 혼자 외로이 쓸쓸히 죽어가는 게 남자의 인생이다. 우리는 외로운 늑대야. 그렇게 알아라. 그런 마음가짐을 살아야 마음이 편하지. 어제 또 형수랑 네. 싸웠는가 보네요. 이렇게 따뜻한 얘기에 참으로 확 끼워주시네 그냥. 근데 네. 정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 우리 정말 애청자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께 드리는 게 남자가 밖에서 일을 하고 들어오면요 사실 위로받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렇죠. 문 열고 들어왔을 때 아무리 짜증나는 일일 때도 당신 왔어? 고생했어? 이 말 한마디만 해주면 와 정말 내가 존중받는구나 사랑받는구나 하는 걸 느끼는데 본인이 화가 난다고 아는 척도 안 하고 자 사람이 오면 아는 척 좀 해야지 이랬는데 뭐 왔으면 온 거지 왜 그래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네. 정말 범룡이 형 집에 딱 들어왔어. 수현이 아내라고 생각해서 여보 왔어 해봐. 뭐, 여보 왔어. 여보 왔어 해봐. 여보 나왔어. 왔어? 친절하게? 왔어? 정말 고생 많았지? 이렇게 정말 일하느라 이런 식으로 연기하고 하면 야 하지마! 하지마! 이렇게 된다고. 아 근데 저는 또 자녀된 입장으로 아빠 오면은 항상 친절하게 하고 예. 아빠 고생 많았어 이런 얘기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 방송 듣는 분들 남편에게 자녀분들에게 사랑해 당신이 있어서 진짜 살맛나 이런 거 하나 보내주면요 그게 감동받는 거예요. 예. 아유 또 여기 보내주셨어요. 신년카드 1792님 보내주셨는데요. 멋있는 우리 신랑 가족들을 위해 힘들게 새벽부터 출근해서 늦게 들어오고 또 힘든 내색도 안 하고 열심히 17년간 살아준 우리 신랑 고맙고 사랑합니다. 새해에는 금연과 금주를 하길 꼭 바랍니다. 알았지? 착한 신랑아. 하트 5개 보내주셨어요. 예, 바로 또 보내주셨어요. 조미김 세트인데 결국은 하고 싶은 말이 금연과 금주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요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앞에서 이렇게 딱 한 거야. 부부싸움 중에 반이 금연과 금주예요. 아 어머 큰 깨달음. 네, 그래서 하여튼 참 술 끊기가 어렵고 예. 네. 그래서 우리 아내분들께서 술상을 차려놓고 빨리 오라고 하세요. 저희
저희요 술상에 요거 얹으면 되겠어요. 그렇죠. 조미김 세트 1792님께 보내드릴게요. 요거 조미김 가지고 또 오늘 술 먹으면 되겠네. 아 근데 또 여기 와주신 분들 중에서 또 혹시 방송 통해서 음성 편지 이렇게 남기고 싶은 분, 보내고 싶은 분 계시나요? 싹 이렇게 뭐 익명도 좋고요. 어떤 식으로든 좋습니다. 자, 손 들어주셨어요. 지금 누구에게 그 사연 편지를 보내고 싶으세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남편에게. 결혼하신 지 몇 년 됐어요? 25년. 그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는 남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남편도 저를 많이 좋아합니다. 사랑. 네. 그럼 같이 오시죠. 왜 혼자 오셔가지고. 남편에게 이야기하는데 남편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한 나의 창범씨 언제나 사랑하고 고맙고 늘 아픈 나를 위해서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아 왜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아니 얼마 전에 돌아가신 어머님도 생각나고 시어머님도 생각나고 남편도 또 네, 저를 위해서 늘 고생하는 남편 사연이 너무 좋아서 네. 그러면 고쳐야 할 게 있다면 남편이? 아, 금연과 금주입니다. 결국 금연과 금주였어요. 갑자기 눈시울이 저도 약간 붉어졌다가 네. 또 사연을 아유, 보내고 지금 어머니가 울고 아유 사연 보내고 싶은 약간. 분 계세요? 예, 아유 예, 네. 선생님으로 오로지 김범룡 형이 나와도 계속 조용구만 사랑해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른 연예인 필요 없다. 조용구만 사랑해주신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요? 인천 루원시티에서 온 천상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수연 씨 보러 왔어요. 아우 반갑습니다. 수연 씨, 네. 윤수연 씨 천태만상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윤수연 씨요. 저한테 희망을 주는 수연 씨입니다. 희망을 감사합니다. 주고 그럼 김범룡 씨는 뭘 주죠? 김범룡 씨는 바람을 주죠. 자, 와, 그러면 최고, 최고. 조영구는 뭘 주죠? 조영구는 멋지죠. 자, 누구에게 사연을 보내고 싶으세요? 제 아내 조은영 씨한테 하고 싶습니다. 우리 조씨입니다, 조은영. 예, 예. 조은영, 내일 모레 생일인데 오늘 저기 수연 씨한테 꼭 당첨되게 해달라고 사연 보내서 오늘 같이 왔어요. 늘 저기 원 플러스 원 천태만상 시작하면 무조건 저희 흔듭니다. 아 진짜요? 예, 우울증도 사라지고 아, 퇴직하고 심심했는데 너무 희망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이 아내분 어디 계세요? 사모님 같이 잠깐 오세요. 아내분이랑 같이 오셨대요. 네, 아 안녕하세요. 사모님 잠깐 보시겠습니다. 남편께서 이렇게 신청을 해서 당첨이 돼서 같이 가자고 했을 때 어떠셨어요? 처음 이런 거는 처음이라. 네. 태어나서 공개 방송 처음 왔어요? 와 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았어요. 어떤 점이 이렇게 좋았어요? 영구 씨는. 박수.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께서 또 이렇게 사연을 보내셨는데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항상 은행에서 이제 퇴직을 하신 지가 작년에 하셨어요. 30몇 년 동안 성실하셨고 집안에 최선을 다해 주신 게 감사해요. 네. 맨날 집에 없다가 이제 퇴직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좀 힘들죠? 좀 그래요. 아유 진짜. 그래도 왜냐면 그래도 우리 남편에게 여보 그동안 네. 고생했어 사랑하면서 두 분이 입맞춤 한번 할게요. 자. 오, 고생했어요. 사랑해. 야 진짜 아우 좋다 좋아. 아! 또 조영구 씨가 김범용 씨 오른쪽 볼에다 뽀뽀를 했어요. 어머나 아니, 뽀뽀가 가득한 행운이 사랑이 가득한 그런 시간이에요. 네. 사실 결혼한 지 오래되신 분들은 사랑에 뭐 이렇게 스킨십 같은 거 잘 안 하잖아요. 자꾸 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 좋아요. 그렇죠. 뭐. 형은 형수님에게 사랑한다는 말 하세요? 하는데 잘 안 받아줘. 그렇죠. 우리 아내는 사랑해 하면 제가 용돈 준다 했더니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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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번 하더니 10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오, 한 번당 만 원이에요. 좋습니다. 아니 김혜경님께서 네. 병 주고 약 주고 깐족 대마왕 영구님이라고. 예. 아 저도 아까 약간 핑 돌았는데. 제가 깐족 거리는 게 왜냐면 계속 진지하게 가면 청취자 여러분들이 우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반전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김수영님 소개해 주세요. 김범용 선배님. 네. 네. 김수영 씨가 보내주셨는데요. 조영구 씨 말대로 오늘 퇴근하는 신랑한테 연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기. 혹시 퇴근하는 신랑에게 연기 한번 해볼 사람 없어요? 많이 생각하고 연기. 연기요. 자 저희. 만. 자 더 해보겠습니다. 짧게. 자,
짧게 인터뷰하겠습니다. 퇴근하는 신랑에게 연기를 한번 한다. 어 마스크를 마스크를 막 강제로. 여보 나 왔어. 어머 자기야. 이거 안 됩니다. 아 네네 탈락. 자 남편이 네. 퇴근해서 왔다. 여보 나 왔어. 여보 난 너무 보고 싶은데 왜 이제 와. 김범룡 씨께서 아주 그냥 한박 웃음을 지으시네. 우리 범룡 형이 이렇게 행복해한 얼굴 처음 봤습니다. 어, 그러면 녹아버리겠다. 진짜. 어, 아 그리고 또 녹아버릴 노래도 있잖아요. 예. 저희 이 신년에 딱 어울리는 노래 김범룡 씨 라이브 지금 또 막 네. 게시판이고 댓글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듣고 싶으시다고. 그 노랫말이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약간 신년 카드 같은 맞아요, 맞아요. 바로 그 곡이잖아요. 대박입니다 이 노래. 네, 대박. 인생길 가사가 너무 좋아요. 네. 어 들려주실 수 있나요? 예, 좀 바로 하겠습니다. 아 전병택님께서는 범룡 형님 인생길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이 신년카드 지금 다 보내주셨는데 그거의 응집체가 저는 이 인생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4531님도 네. 인생길 듣고 싶다고 신청했고요. 좋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진짜 노랫말을 이렇게 음미하면서 감상해 주시기를 그래요. 바랍니다. 자 그럼 노래 속으로 흠뻑 빠져볼까요? 인생길 반주 주세요. 시골길 구불구불 고갯길 가다가 돌아선 막다른 골목길 돌고 도는 이 세상 사연 많은 내 인생 오늘도 홀로 외로이 갔다 아 마음 하나 못 비우고 미워하지 않기를
정말 소름 끼쳐. 형님 인생길 노래를 다 떼창을 하는데. 오 그리고요 예 진짜 역시 진짜 다시 들어도 감동이고 감동이에요. 방송하기 전에 연습을 한참 시킨 다음에 했는데 형은 안 하고도 다 따라잖아. 와 김범용 씨의 노래 인생길 어떻게 들으셨어요? 와 아니 진짜 이 노래 가사가 우리 진짜. 인생을 되돌아보기도 하지만 나는 이 형님 노래 부르는 모습 보면 열창을 다하잖아요. 그리고 노래가 약간 섹시하면서도 진짜 목소리가 정말 섹시한 목소리예요 형님. 노래를 정말 목소리 노래는 진리지 않는 목소리잖아요. 김현숙님께서도 들으시고 엄마야 대박입니다 사랑합니다 하트를 10개 보내주시고 배현정님은 요즘 제일 자주 듣는 노래가 인생길입니다 노랫말이 너무 와닿아요 최고입니다 라고 네. 진짜 저도 이렇게 아 맞아 서두르지 말고 욕심 내지 말고 진짜 그렇게 살아야지 뭐 이런 진짜 여유가 마음이 좀 있어야 돼 여유 너무 버리. 빠르게 가는 거 너무 서두르다 보면 오히려 늦더라고요 내가 쭉 보니까 그래서 맞아. 조금 여유 있게 하나하나 좀 이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가잖아요. 네. 오히려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맞습니다. 유미경님이 이젠 막다른 골목길 40년 되니 더 이상 다른 길로 가는 게 힘드네요. 인생길이. 욕심도 버리고 미움도 버리고 편하게 서로 안쓰럽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아 지금 이번 안쓰럽게. 내용이 사실 우리에게 뭔가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아, 힘드시구나 이런 생각. 근데 마흔이면 이거 귀염둥이 아니신가요? 인생은 네. 70부터인데. 예, 정말 마흔이면은 예. 더 이상 다른 길로 가는 게 힘드네요. 아닙니다. 저 정말 이럴 때 천태만상 들으시면요. 다른 길로도 보이니까. 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네. 이거 마흔 전에 버는 돈은 내 돈이 잘 안 돼요. 아. 우리 형님이 돈 다 날렸거든요, 벙어. 한 마흔 넘어가서 버는 돈들이 자기 이제 돈 벌기 시작했어요 이제 기반이 되는 거니까 여태까지는 대신에 많이 실패를 했잖아요 그게 다 자산이 자기 자산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제 다 하나하나 다져나가는 거니까 40이면 제일 좋은 나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김금님은 보는 라디오 보니 김범용 오라버니 교복 입은 고딩 같아요 좋습니다 아이 진짜 오늘 이 천태만상 가족 여러분들과 진하게 10년에 함께 했어요 어떠셨어요 김범용 오늘 행복했고요 오늘 네. 2023년도 정말 저와 더불어 여러분들과 더불어 저도 너무 잘 될 것 같습니다 아 올해는 계획 있으시다면요 아 이제 곡 진짜 많이 만들어서 네. 조영구 씨한테도 주고 주변 우리 좋은 우리 진짜 실력 있는 분들한테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네. 노력할게요. 와. 그리고 우리 범용이 네. 형이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니 또 나기 시작하네 머리가. 아. 이제 병원 좋은 데도 아니에요 병원. 예. 점점 젊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젊어지고 네. 더 이렇게 노래 잘하는 건 여러분들의 사랑입니다. 네.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많이 응원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더 젊어지는 조영구 씨의 네. 계획. 저는 뭐 계획도 필요 없고 업어줄까. 어찌 아오니까 이 노래만 대박 나면 됩니다 저는 저는 정말 네. 계획이라면 사실 윤수연 천태만상에 이렇게 일요일마다 여러분들 만나고 있는데 더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조영구가 기다려지는 일요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도요 참 이렇게 하면서 아 이렇게 행복해 주시는 분들이 계실까 하면서도 아, 좋아해 주실까 이런 사실 의심이 들기도 하고 열심히 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사실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함께 와주시고 해주셔서 야. 정말 감사합니다 수연아 네가 지금 이렇게 울면은 네. 네가 마지막 방송 같잖아 아니 무슨 말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 한번 각오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윤수연 정말 더 열심히 하라고 사랑받으러 갑시다 그러면은 네. 천태만상 하나 들려줄 수 있어요? 제 노래 윤수연의 천태만상 그럼 네. 라이브로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려도 될까요? 네 윤수연 대박나라 김범용 화이팅 고맙습니다 모두 대박 와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자 이제 윤수연 씨의 천태만상을 들으면서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 와주신 모든 가수 선배님 후배님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박수! 천태만상 인간 세상 사는 법도 같이 귀천이 따르네 재판한다 판사 변호한다 변호사 범인 잡는 형사 대중산에 붙여도 사연 구한다 박사 운전한다 기사 트럭 택시 기차 전차 버스 동거 여자 귀신기 요리한다 요리사 소개한다 친구
귀천이 따르네 술판다 술장수 밥판다 밥장수 옷판다 옷장수 고기 채소 갈장수 눈도 먹는 백수 운동한다 선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실은 월드 복싱 그것도 머리 큰다 미수 직진한다 목수 나도 갖는다 석수 그러니 잡아 보수 얼른 귀천이 따로 있네 헤이 아자자자자 제2023년 윤수연의 첫 해방상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여러분 다같이 가르친다 선생님 광고친다 의사님 책동동의 연예인 나다지 기노부님 육군 공군 대군 대병대 기조사 시차 승격 의경 업무보는 공무원 업무보는 회사원 경비보는 경비원 청소하는 이범원 얼른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